워스쿠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에요. 워스쿠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리퀘스트 해주신 아티스트였어요. 그런데 정보를 찾을 수가 없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태국의 힙합 아티스트예요. 공연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뭐 SNS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 이분의 앨범들이 굉장히 유튜브 상에서 조용하지만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작년 한 11월? 그때 11월, 12월? 뭐 그때쯤부터? 좀 제가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몇몇 분들께서 이번에 이분의 새로운 곡이 릴리즈가 되었는데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곡이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아티스트가 대신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Tang Bad Boys. 정보가 없는, 정말 아무것도 제가 모르는 힙합 아티스트인데 음악성이 정말 천재입니다. 기존의 태국 힙합에서 느낄 수 있는 바이브가 전혀 아니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인데 약간 제가 충격받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리치 브라이언이 리치 치가로 활동했을 당시에 어떤 그의 음악의 충격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간 음악도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음악을 선보이거든요. 그런 점들이 저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였고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할 곡은 며칠 전에 릴리즈된 곡인 Love Yellow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곡은 요즘 좀 심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견지와 조롱을 하고 있는 가사를 담고 있어요. 해외에서 겪어야 하는 어떤 인종차별적인 일들을 재치있게 풀어나가고 있는 곡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특히 동남아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이 저희 채널을 많이 보셔서 이제 그쪽 분들하고 소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때로는 이제 미국이나 서양권의 나라들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되면 간혹 저에게도 겪는 일입니다. 일종의 인종차별적인 부분은 뭐 여러분들한테 말을 제가 할 이유도 없었지만 또 이런 주제가 이 아티스트가 이제 화두를 던지고 나서 보니 흥미가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은 말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사가 워낙 예술이라서 펀치라인이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라서 정말 궁금해요. 아마 근데 저만 궁금한 게 아닐 거예요. 너무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가사를 좀 음미해 가면서 가사 해석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음미해 가면서 리액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리액션 비디오가 아니고 리뷰 비디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Tang Bad Boys의 Love Yellow 리액션 혹은 리뷰를 시작을 해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ike 일단 비트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비트가 제가 딱 먼저 들은 생각이 뭐냐면 예전에 넬리의 히트곡 중에 니키미나즈가 피처링하고 퍼렐이 피처링하고 퍼렐이 비트도 만들었던 Get Like Me라는 곡이 있는데 딱 들었는데 Get Like Me의 바이브랑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리듬이나 리듬을 전개하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태국 힙합에서 제가 듣던 사운드와는 전혀 다른 사운드라서 좀 신선하게 들렸던 감도 있습니다. 약간 그 발음하는 스타일이 조금 이런 흑인 스타일의 랩 스타일보다는 약간 백인이 랩핑하는 그런 느낌 바이브로 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오네요. Wanna be like you, white skin with blue eyes. 파란 눈을 가진 백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Reverse a bit. 이거는 어떤 상대방한테 좀 비판하는 가사 같아요. 상대방이 비판하려고 하는 대상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최고 수준의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되게 그가 이제 인종차별을 하고 좀 멍청한 짓을 일삼는다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조롱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 좀 가사가 조롱하는 느낌도 있지만 수위가 좀 세긴 세네요. 사실 저도 가끔 악플이 달립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 악플이 보이질 않을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중국 사람 같다는 얘기 제일 많이 듣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찢는 제스처를 저한테 뭐 DM으로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제 아이 채널을 보면 제 소개에 블랙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일부 뭐 지인분들이나 몇몇 분들이 그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은 인종차별적인 말이 아니고 카테고리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은 블랙뮤직을 이라는 단어를 동양인이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미국의 유명한 채널인 BET, 블랙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이나 뭐 유명한 시상식 뭐 블랙 뮤직 아너스 이런 것도 동양인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단어인가요? 그거는 너무 좀 심한 규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블랙 뮤직이라고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를 저한테 지적하거나 비판한 사람들은 흑인들이 아니었어요. 정작 저도 이제 알고 지내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지내는 뭐 흑인 아티스트가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작 그 사람들은 저한테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백인과 흑인의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로만 계속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정작 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거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면죄부를 줘야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탕베 보이스가 하는 메시지가 저한테는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랩의 감각적인 센스나 이런 게 대단하네요. 거의 천재적입니다. 댓글에 누가 그 사람을 ADA 라이징에서 빨리 픽업을 해야 된다라고 댓글로 누가 써놨더라고. 근데 픽업해야 될 아티스트인 것 같아. 오. 메시지를 떠나서 음악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바이브가 너무 좋다. 아, 중요한 문구가 또 나오죠. Because black is bad, brown is bad, try yellow, wait, yellow is bad. 굉장히 좀 재치있게 표현하면서도 빈 곳을 칼로 팍 찌르는 듯한 표현이라서 되게 멋있네요. 근데 저는 이런 소신을 갖고 이렇게 위트있게 표현하는 래퍼의 센스가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 너무 멋있어 진짜. White marshmallow. White marshmallow. You know who loves an Asian racist? 아, 너무 좋은데 진짜? 탕베 보이스의 Love Yellow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음악들도 다 들어봤거든요. 바이브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아시안 버전의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느낌도 나고 리치 브라이언의 느낌들도 갖고 있는 래퍼인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랐고,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맨날 대두되는 게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작 주목받지 못하고 정작 억울한 부분이 많은, 문제가 많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양인들에 대한 문제인데 소신 있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가장 깊숙한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 아티스트가 재치 있게 꼬집어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티스트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콩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